평화의 물결 속으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획보도. 오늘은 경영경계의 영법마다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0.01초 단위의 기록 경쟁이 펼쳐지는 경영경기.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빠르게 헤엄치기 위한 인류의 시도는 신체에 대한 연구를 거듭해 새로운 영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평영에 이어 19세기 말에는 자유형의 크롤 영법이 개발됐고 20세기 초에는 배영이, 1950년대에는 접영까지 정식 영법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영법의 발전과 함께 한계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기록도 꾸준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자유형과 배영, 평영, 접영 등 수영대회에서 보게 될 영법별 특성과 발전 과정을 김재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개구리가 헤엄치는 모습을 흉내낸 평영은 여러 영법 중 가장 먼저 개발됐습니다. 19세기 말, 엎드린 자세로 팔과 다리를 써서 추진력을 얻는 크롤 영법이 개발되면서 자유형이 탄생합니다. 20세기 초 누운 자세로 헤엄을 치는 배영이 등장했고 1950년대에는 평영의 발차기를 변형한 접영이 소개됐습니다. 다양한 영법들이 경기 종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인 기록 단축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자유형에서는 1972년 위넨 올림픽을 계기로 일명 S자 스트로크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미국의 마크 스피츠 선수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 물속에서 S자로 팔을 젓는 새로운 스트로크를 선보이며 올림픽 7관왕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30년 넘게 계속돼 왔던 S자 스트로크의 패러다임은 2000년대 후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와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에 의해 깨지게 됩니다. 이들은 기존의 S자 영법과는 달리 부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I자 스트로크를 개발해 세계를 제패합니다. 몸을 띄었으니까 바로 당길 수가 있는 거죠. 빨리. 그리고 스파트 할 때는 계속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스트로크를. 물살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수면 아래서 진행하는 자명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출발과 함께 입수한 뒤 물속 발차기로만 움직이는 자명은 물의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들어갔다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부력을 받으면서 추진력을 발휘하고 아무래도 밖에 있는 것보다도 안에서 어느 정도 절반까지 가는. 일본의 다이치 스즈키 선수는 1988년 서울올림픽 배영 100m 결승에서 자명으로만 무려 35m를 헤엄쳐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잠수 경기라는 비판이 일었고 1990년대부터는 영법의 특성이 발휘되도록 최대 자명 길이가 15m로 제한됐습니다. 최근에는 팔의 각도와 발차기의 횟수, 입수와 턴의 각도에 이르기까지 영법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이번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도 새로운 기록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